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오늘 옥전의 장터에서 좀 괜찮은 로드 자전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모델은 캐논델 시냅스2라는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조금 특이한 자전거니까 설명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일단 22년식 모델이고요. 가격은 5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30만원 가격대가 엄청나게 할인이 많이 들어간 가격대이기 때문에 무선 구동계를, 전동 구동계를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좀 메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사이즈는 51 사이즈고요. 이 자전거는 730만원에 구매를 하셨던 그러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주행은 총 700km 정도 주행을 하셨습니다. 700km 주행은 속도계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캐논델 모델은 조금 특이한데요. 캐논델에서 가장 편안하고 다재다능한 로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튜브가 안장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이에요. 시트 튜브와 그리고 시트 포스트 프레임 리어 트라이앵글이 적용된 플렉스 존이라고 이제 캐논데일에서 부르고 있는데, 무게를 더하거나 승차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승차감이 좋은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 같은 경우는 최대 35mm까지 타이어가 장착이 가능하고, 가장 특이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요 녀석인데요. 캐논데일 스마트 센서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지능형 라이트 작동하는, 그리고 레이저를 작동하는 원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후미등, 레이저 후미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전조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캐논데일의 스마트 센서에서 연동이 되어 가지고 뭐 전조등이라든지 후미등이 알아서 작동이 가능한 그러한 모델이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 센서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 전동 구동계가 꼽혀 있기 때문에 전동 구동계의 요즘에 대중화가 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 역시 캐논데일 모델이고요. 캐논데일 슈퍼6 에보 105 디스크 모델입니다. 색상은 오렌지 색상이고요. 연식은 22년식, 그리고 판매하는 금액은 2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54 사이즈로 되어 있고, 자전거는 신품가가 330만원에 판매를 하던 모델입니다.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전 프레임과 다른 새로운 튜브 형상과 캐논데일만의 설계 시스템이 리뉴얼된 슈퍼6 에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올라운드와 엔듀런스 두 가지 스타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편안한 승차감이라든지 지오메트리를 지원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드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이고요. 휠셋 같은 경우는 캐논데일 RD2.0 디스크 알로이 휠셋이 꼽혀져 있고, 앞에 크랭크는 FSA52-36T가 되어 있고, 구동계 리어 드레일러는 시마노 105 R700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30T고요. 총 22단 기어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 같은 경우는 피직 아리안테 안장이 꼽혀 있는데요. 이 녀석 역시 상당히 상태가 좋은 모델입니다. 거의 특 A급 모델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첼로 모델이고요. 첼로의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리로드 G7 모델이고, 연식은 22년식으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190만원에 판매를 하고, 프레임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 역시 거의 새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하는 거는 이제 따로 씌워 놓으신 거고, 프레임 곳에 뭐 비스가 거의 없고 사용하신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델입니다. 일단 이 녀석은 색상이 스테리 다크 실버 컬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동계가 시마노 GRX 22단 변속기가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휠셋은 듀엘타 R25 콤프 디스크 휠셋이 꼽혀 있고, 클린처 방식입니다. 그리고 휠셋은 알로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첼로 자전거는 국내 브랜드 삼천리 자전거의 약간 고급차 버전이기 때문에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가 40C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그래블길을 달려도 조금 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바를 보시면 이게 인체공학적인 멀티 드롭바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핸들바의 이 레버가, 그리고 핸들바 자체 드롭아웃 부분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을 채택하면 자갈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안정적인 핸들 조향이 가능하고 또 피로도를 최소화하게끔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곳곳에 보시면 이러한 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홀들은 국토종주라든지 아니면 그래블길을 가실 때 렉이라든지 팬더 그리고 가방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조금 옵션 사항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모델은 BMC 로드머신 015 23년식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23년식 모델이고요. 이건 진짜 새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새 자전거를 이 모델로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 가격은 6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51 사이즈입니다. 구동계 당연히 루테그라 DI2 12단 전동구동계가 들어가 있고 22년 8월 달에 구매를 하신 상태에서 갑자기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타시지 않은 상태로 매장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새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키로수 100km 정도 주행하셨습니다. 이 자전거는 페달을 제외하고 7.9kg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팀머신과 동일한 캄테일 디자인이 적용으로 우수한 에어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ICS2 스템은 포크, 스티어러 튜브 측면으로 루팅되는 케이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머신보다 1cm 정도 긴 헤드 튜브로 편안한 포지션과 라이딩에서 유리한 노면 충격 흡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또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며 스틸링 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형 오버사이즈 다운 튜브는 이쪽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좀 보시면은 각이 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충격 흡수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포스트는 15mm 옵셋이 적용된 D컷 카본 C포스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 안장 같은 경우는 피직 아르고 템포 R5 150mm 안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휠셋은 BMC CRD 321 튜블리스 레디 카본 휠셋 35mm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모델은 마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18년식, 19년식쯤에 출고가 된 모델이고 저희 매장에서 출고를 했던 모델입니다. 사이즈 50 사이즈고요. 마돈 9.0 모델인데 이 모델은 지금 판매하는 가격대가 4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파츠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돈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자전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델은 한강에서 트랙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컬러의 마돈이고 바이퍼레드 팀 컬러 마돈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일체형 핸들바 마돈 일체형 핸들바로 튜닝이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올루스 엘리트 안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휠셋은 에올루스 프로 본트레거 에올루스 프로 카본 휠셋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타이어 역시 본트레거 R4 클린처 타이어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 프레임과 구동계 빼고는 핸들바, 안장, 휠셋, 타이어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로 빠르게 주행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국토종주라든지 라이딩 모두 가능한 모델입니다.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로 22단 구동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돈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고 싶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